한 오피스텔 1층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는데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지면서 주민 22명이 다쳤습니다. 이번에도 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처럼 잘 타는 외벽 마감재가 불을 키운 걸로 보입니다. 정영재 기자입니다. 건물 사이 검은 연기와 불길이 보입니다. 불길은 삽시간에 14층 옥상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. 어떡해. 오늘 새벽 4시 14분쯤 대전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. 시작은 1층 분리수거장이었는데 고층 주민들까지 모두 22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. 창문을 깨지니까 유독가스가 이제 바람을 타고 알벽으로 쭉 여기 살거든요, 제가요. 비상계단에도 연기가 꽉 차 주민들은 테라스에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. 한 2층쯤에 검은 연기가 나는 걸 확인을 하고 저는 다시 올라갔어요. 근데 제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서. 건물 외벽에 탄 흔적을 보면 옥상까지 길게 이어집니다. 불은 빠르게 올라갔고 옆 건물로도 번졌습니다.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스티로폼인 외벽 단열재가 문제였습니다. 2017년 화재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 쓰인 것과 똑같습니다. 2015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 못 쓰게 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. JTBC 정영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